여기 내 앞에 강의를 들으러 오신 분이에요. 강의를 들으러 오신 분인데 핸드폰이 울리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날따라 그분이 마음이 딱 너무 예쁘게 생겨갖고, 나도 이쁜 여자한테 약해요. 할머니인데 너무 예쁘게 생겼어. 걱정하지 마시라고. 나도 어떨 때 강의하다 보면 내 바지에서 핸드폰이 울린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근데 그분이 내책 사인 받으러 사무실에 내려왔는데요. 그분이 내 강의를 듣고 개종을 한 거예요. 예비자 교리를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자리에서 혼을 냈으면은 대전에서부터 오셨대는데 얼마나 상처를 입었겠어요. 사람이요, 말 한마디에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왠지 위로를 하고 싶더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나는 내 강의 때 핸드폰을 한 번도 신경질 안 부려요. 예, 까먹을 수도 있는 거지 뭐 그걸 갖고 신경질을 부려. 제가 지난주에 어디까지 얘기를 했느냐면, 제가 위암 수술을 하고 2년이 지나서 나자렛에서 갈릴레아로 떠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갈릴레아에 가보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어떤 오해를 하냐면, 예수님은 활동 무대가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은요, 3년 동안 내가 성서에서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3년 동안 최대로 많이 있어봤자 20일을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3년 내내 거의 어디 있었느냐면은 갈릴레아에 있었어요. 우리가 성서에서 들은 모든, 거의 모든 내용들은 대부분이 어디서 활동하신 거냐면 갈릴레아에서 활동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자렛에서 이제 우리 손철구 목사님이라고, 목사님 한 분하고 저하고 이스라엘 투어 미니스트리라고 관광청에서 초청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60km를 복원을 해놨으니 한번 걸어봐라. 이제 그리고 이제 평화방송하고 이 기독교 방송하고 저하고 우리 목사님하고 이제 갔죠. 갔는데 그 나자렛에서 시험산이라고 추락산, 한 380m 정도 되는 데인데 정말로 밑에 바위가 있어요. 예수님 거기서 떨어졌으면요, 그날로 끝난 거예요. 시작하자마자. 근데 그 시험산, 그 바위산에 올라가 보니까요, 이즈레엘 평야, 들어봤죠? 이즈레엘 평야라는 얘기. 그 이즈레엘 평야가 쫙 펼쳐져 있는데, 끝에 무슨 산이 있느냐 하면 깔멜산이 있어요. 깔멜산. 깔멜산도 많이 들어봤죠? 깔멜회, 굉장히 많잖아요. 그 깔멜산이 엘리야가 바알신 그 숭배하는 아세라 목상 처 부신대예요. 부시고 난 다음에 아방한테 언제 비가 오느냐, 3년 동안 빈님이 오시지 않았고 언제 오느냐, 좀만 기다려 보십시오. 종한테 가봐라, 저기 지중해 올라가 오느냐, 가봐라 올라오느냐 그래갖고 일곱 번째 가니까 손바닥만한 게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아방한테 뭐라 그래, 병거를 타고 빨리 가라 그러잖아요. 그 이즈레엘 평야가 그 시험산에 가보면 쫙 펼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자란 동네 나자렛은요, 성서의 내용이 다 펼쳐져 있는데, 앞에는 나인이란 동네. 나인이란 동네 뭐예요? 과부의 아들 살리는. 그냥 과부의 아들이 죽어가니까 예수님 그 동네 사람이니까 불쌍해갖고 살려주고. 그러니까 거기 나자렛에 가보니까요, 성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그냥 현장에서 그냥 들리는 거야. 나하고 우리 손철구 목사님이 완전 제자가 된 기분이야. 제자가 된 기분. 그래갖고 그냥 예수님이 이제 쫙 펼쳐서 가자. 이제 나도 이제 제자들처럼 예수님 따라간 거죠. 갈릴레아 호수까지.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60km 내내 무슨 꽃만 있느냐면은, 우리 여러분들 유채꽃 알죠? 유채꽃 같은 노란 겨장꽃이 65km 내내 길에 못 뺏겨 없어. 겨자꽃밖에 없는 거야, 겨자. 근데 예수님이 본 꽃이라고는 겨자꽃밖에 본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비유로 할 얘기는 못 뺏겨 없어. 겨자 얘기밖에 할게 없는 거야, 겨자. 그러니까 성서에 뭐라 그래? 겨자 씨는 어떤 씨앗보다도 작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도 커져서 나무가 되고 하늘에 새들이 와서. 제가 재보니까 3m가 넘어요. 그 유채꽃 같은 게쫙 새들이 그냥 나하고 목사님하고 들어가 봐갖고 정말로 뭔가 깃드냐 그랬더니 새들이 와갖고 하고요. 성서가요, 그냥 전한 얘기가 아니에요. 현장에 있는 그 얘기를 그대로 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나는 내가 강의할 때 핸드폰으로도 한 번도 신경질을 부린 적이 없어, 내가.
예. 한 번은 여기 내 앞에 강의를 들으러 오신 분이에요. 강의를 들으러 오신 분인데 핸드폰이 울리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날따라 그분이 마음이 딱 너무 예쁘게 생겨갖고 나도 이쁜 여자한테 약해요. 할머니인데 너무 예쁘게 생겼어. 걱정하지 마시라고. 나도 어떨 때 강의하다 보면 내 바지에서 핸드폰이 울린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근데 그분이 내 책 사인 받으러 사무실에 내려왔는데요. 그분이 내 강의를 듣고 개종을 한 거예요. 예비자 교리를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자리에서 혼을 냈으면은 대전에서부터 오셨대는데 얼마나 상처를 입었겠어요. 사람이요, 말 한마디에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왠지 위로를 하고 싶더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나는 내 강의 때 핸드폰을 한 번도 신경질 안 부려요. 예, 까먹을 수도 있는 거지 뭐 그걸 갖고 신경질을 부려. 그러니까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너희가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도로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더라도 그대로 옮겨갈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본 거라고 못 뺏겨 없어? 겨자꽃 뺏겨 본 게 없냐. 그러니까 비유로 겨자꽃. 아, 예수님이 겨자는 얘기를 괜히 한 게 아니구나. 그래갖고 우리가 또 꽃을 그 열매를 해보니까 씨가 우리 그 저기 뭐야 제일 조그만 그 뭐라 그래 좁쌀. 좁쌀보다도 훨씬, 깨보다도 훨씬 작아요. 근데 이게 자라갖고 3m.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2000년 지난 나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또 내가 4월 달에 3월 말서부터 4월 달부터 걷기 시작했는데 아네모네 꽃이 정말 아름다워요. 여러분들 성지순례 예루살렘으로 갈 거 없어요. 갈려면 어디로 가야 돼? 갈릴레아를. 갈릴레아는요 북쪽이에요. 북쪽. 예, 남쪽 예루살렘 남쪽에 있고요. 예, 이 갈릴레아는 여기 사해가 있고 그 위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여긴 예수님 활동 지역은 갈릴레아. 갈릴레아는요 학자를 만들고 싶으면은 예루살렘으로 보내고 돈을 벌게 하고 싶으면 갈릴레아로 보내. 여기는 완전히 옥토의 옥토. 경치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 천국이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맨날 성서 그냥 여기서 뒤져봐야 이해 안 돼요. 집에 있는 반지 팔아서 가보셔요. 네. 현장에 가는 게 중요해. 현장에. 제발 성지순례 좀 가세요. 성지순례도 내가 말하듯이 가슴이 떨릴 때 가야지 다리가 떨릴 때 가면 안 돼요. 아이 참. 아니 여러분들 우리가요 성서 예수님 하느님 나라는요 멀리 있는 게 아니야. 내 현장에 있어. 현장에. 근데 백날 돈 아까워서 거기 예루살렘 갈 거 없어. 갈릴레아만 가면 된다니까. 갈릴레아. 내가 내년 2월 달에 갈릴레아 또 가요. 네, 은혜가 너무 많아요. 왜? 예수님의 그 말씀 밀 얘기도 마찬가지야. 루카복음 6장에 보면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뜯어 먹어야 돼. 손으로 이렇게 비벼 먹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도 밀밭에 들어가서 비벼서 먹어봤어요. 정말로 싱그럽고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이래서 제자들이 밀 뜯어 먹다가 혼났구나 이 이방인들한테. 그 다음에 씨 뿌리는 사람 비유 루카복음 8장 11절 길밭 돌밭 가시덤불 가보니까 거기 화산 폭발지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니까 화산 폭발이 있으니까 길밭도 있고 화산 재들도 모아갖고 이렇게 길로 이렇게 해놓은 거 있잖아요. 우리 제주도에 가면 돌담길 그거 해놓은 거 똑같이 해놨어요. 돌담길.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보다니까 이 밀도 길밭에 뿌려지는 거 돌밭에 뿌려지는 거 좋은 밭에 뿌려지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길을 가면서 그 자리에서 다 가르친 거예요. 그 있는 장소를 그대로 보고. 완전히 내가 제자들 나는 주님과 나는 함께 걸어가며 지나간 이를 속삭입니다. 손을 맞잡고 친구들을 따라 친구가 되어 걸어갑니다. 손을 맞잡고 산과들을 따라 친구가 되어 걸어갑니다. 이게 아주 성서에 나오는 성가랑 그대로 주님 손을 맞잡고 산과들을 걸어가는 거야. 참 좋더라고요. 정말로. 그런데 더 깊어 기가 막힌 건 예수님은 넓은 길로 안 다니셨어요. 왜 넓은 길로 안 다니냐면 넓은 길은 로마 사람들이 깔아놓은 거야.
로마가 예수님 탄생 57년에 유대를 정복해요. 예수님 탄생하기 57년 전에 이미 로마 사람들이 유대를 정복해갖고 넓은 길을 깔아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대 유대인들은 로마 길로 안 다녔어. 다니면 세금을 내야 되고. 예수님은 산골짜기 길만 좁은 길로만 다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넓은 길 알레르기가 있어. 넓은 길 알레르기. 그래서 성서에 보면은요 그런 얘기도 나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길도 널찍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다. 마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얼마나 좁고 그 길은 또 얼마나 비좁은지 그리고 찾아드는 이들이 적다. 제자들이랑 산골짜기 길 가면서 제자들한테 한 얘기예요. 좁은 길로 다녀라. 이 길이 바로 구원의 길이다. 그 다음에 또 다볼산에 가보니까요 정말로 예수님이 다볼산 어렵게 거룩한 변모한 데 아니에요? 그런데 다볼산은요 나잘에서도 보이고 나인에서도 보이고 30km 떨어진 갈릴레아에서도 보여. 다 보여. 그래서 이름이 다볼산이야. 어쩌면 이름도 그렇게 잘 졌는지 몰라. 아니 2000년 전에 어떻게 이름을 다볼산으로 졌어. 다볼산이 588m예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300m, 500m는 갈릴레아는 거의 평지예요. 이즈레엘 평야에 산만 속고 이렇게 돼 있어요. 다볼산만 딱 뻘쭘하게 서 있더라고요. 맨 꼭대기가 갖고 예수님이 거룩한 변모하는 거 딱 보이는 데가 갖고 거룩한 변모. 그러니까 아 예수님이 다볼산에서 이렇게 변하셨구나. 참 좋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60km를 계속 걷는데 문제는 내가 그래도 위암 수술한 사람이잖아요. 하루에 10km씩 걷는데 자는데 배가 너무 아픈 거야. 자는데 그래서 새벽 4시까지 잠을 못 자는 거야. 다음날 또 일어나고 또 걷고. 근데 뭐 배 아픈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걷는데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목사님이 또 너무 순수하세요. 개신교 제자, 천주교 제자 둘이서 손잡고 가는데 말이 얼마나 잘 통하는지 몰라. 원래 서로 말 안 통하잖아요. 근데 너무 잘 통하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도착을 했는데 나자렛이 아래쪽에 있어요. 이렇게 걸어 올라가는 거예요, 북쪽으로. 근데 거의 다 갈릴레아 호수가 막 보이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막달레나라는 지방에를 도착한 거예요. 네, 막달레나라는 지방에 도착. 막달레나 많이 어서 듣던 얘기 아니에요? 네. 막달레나 마리아. 그렇죠. 근데 2000년 동안 막달레나라는 지명이 없어졌대요. 그 막달레나라 성서에는 막달레나가 있었는데 막상 학자들이 찾아가봐도 막달레나가 없는 거야. 그 위에 팔레스타인들이 사는 막달라라는 동네가 사는데 거긴 성서에 나오는 거하고 틀린 거예요. 그런데 한 5년 전에 멕시코의 과달루페 수도원, 이 수도원에서 갈릴레아 땅을 산 거야. 호숫가 옆에 땅을 사갖고 이제 거기다 피정집을 짓는다고 땅을 파는데 동네가 하나 나온 거야. 근데 그 동네를 파다 보니까 막달레나라는 지명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쫙 가다가 여기가 가파르나움이니까 여기를 지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 막달레나라 가는데 막달레나의 마리아는요 물론 성서에 막이 들린 여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진짜로는 갈릴레아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으면 이 물고기를 잡아서 염장 소금에 절여갖고 수출하던 여자예요. 부자예요, 부자. 예, 수산나, 요한나, 예, 저기 뭐야 헤로도의 그 집사 뭐 쿠차의 뭐 아내 뭐 요한나, 수산나들이 막달레나가 예수님을 뒤에서 재정적으로 도왔다고 성서에 나와요. 내가 또 찾아놨지 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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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서에 나와요. 예, 루카복음 8장 1절에 보면 막달레나 마리아와 헤로드의 집사 쿠자스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가 예수님을 도왔다는 거 재정적으로. 그러니까 막달레나 여자가 여기서 돈을 많던 여자예요. 마리아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도운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우리 또 이제 관광청에서 초청을 했으니까 거기 안 보여주더라고요. 개발을 하는데. 근데 우리는 들여다 보여주더라고요. 그 터, 염장한 터 다 있는 거 그대로. 그러니까 막달레나 여자 마리아도 그냥 꾸며는 여자가 아니에요. 끝까지 예수님을 도왔던 여자죠. 요한나, 수산, 초대 성모 회원 3명. 초대 성모 회원 3명 딱. 이 성서 보니까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현장에 가서 봐야 돼요. 맨날 방에 앉아갖고 예수님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하느님이 예수님이 온 거야 안 그 소용없어요. 역사의 현장에 가서 봐야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어디에 도착을 했느냐면은 예수님 산상설교에 도착을 했어요. 산상설교 이제 도착을 해갖고 예수 이제 저 목사님하고 나오고 아니 목사님 뭐 이 여기서 5천 명도 먹였대는데 그 많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마이크도 없는데 옛날에 그렇게 설교를 해. 뻥 아니냐? 근데 거기가 이렇게 언덕이 돼 있는 거 이렇게 언덕이 그래서 목사님하고 나하고 해보자 그래갖고 100m 정도 떨어져갖고 내가 아래서 목사님 내 말 들려요 그런데 들려 근데 너무 정확하게 들리는 거예요. 이게 언덕에 우리처럼 나무가 많으면요 중간에 말이 막히는데 거기 나무가 없잖아요. 그대로 평지 언덕인데 한마디에 그냥 뻥뻥 다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이 산상설 진복 팔단 행복 선언한대잖아요. 그 목사님이 아,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갑자기 신부님 우리 기도하자는 거예요. 당황스럽더라고. 신나게 뭐 놀다가 무슨 기도야. 기도하자고. 그럼 하자고. 목사님이 저보다 나이가 좀 많으셨어요. 근데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목사님이 1분도 안 돼서 통성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러면서 당황스럽더라고요. 아니 우리 신부들이 뭐 아버지 통성기도 해본 나는 한 번도 없거든요. 통성기도를 해본 적이 평생 살면서 통성기도를 아 근데 1분 만에 목사님이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나는 이렇게 옆에 앉아갖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같이 통성기도를 해야 되나 근데 뭐 이게 눈물이 나와야지 통성기도를 하죠. 5분 동안 빨리 끝내시겠지. 5분 동안 계속 하시는 거 기도를. 끝날 것 같지가 않은 거야 내가 보기엔. 근데 옆에서 너무 애절하게 기도를 하니까요. 나도 이거 열심히 해야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목사님은 가슴으로 기도하지만 나는 머리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아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가 수술하고 이렇게 이 당신 길을 걸으니까 너무 행복하다고 그 나자렛에서부터 다볼산 지나고 뭐 가나 나인 뭐 이런 거 지나면서 밀반 뭐 겨자 뭐 그다음에 예수님 여기 막 가시관한 그 사과 그게 그렇게 아프더라고 해보니까 그런 거 하는데 옆에서는 계속 아버지 그러면 막 그냥 분위기가 그냥 뭐 이상한 거예요 분위기가. 근데 나도 이렇게 기도를 한 5분, 10분 하는데 머리끝부터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야. 머리끝부터 막 뜨거워지는데 배가 막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배가 왜 뜨거우죠? 그리고 한 30분 동안은 계속 그냥 아버지하고 통성 기도 옆에선 완전히 하느님 왜 그러죠? 이 배가 왜 이렇게 뜨겁죠? 그런데요, 그거 기도가 끝났는데 그날 이제 호텔에 가서 잠을 자는데요. 2년 만에 처음으로 한 번도 배 안 아프게 아침 밤 한 9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그대로 잔 거예요. 다음날 일어났는데 내가 2년 동안 맨날 밤마다 배가 이렇게 찢어지듯이 아팠는데 안 아프고 일어난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내가 어젯밤에 한 번도 배가 안 아팠는데 이상하다? 그날 이후부터 오늘 딱 거의 1년이 지났는데 한 번도 배가 안 아픈 거예요. 여러분들 아니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 신기하냐면은 그날 막 배가 막 뜨거운 게 느껴졌거든. 막 내 CD 듣고 막 온몸이 뜨거워진다 그래. 발가락에 감각 걸린 우리 음악 선생님처럼 그날 막 온몸이 뜨거웠더니 배가 막 뜨거운 거야. 그날부터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년 동안 강의를 250번을 해 매일 3시간 이렇게 3시간 4시간씩 강의해도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그날 목사님 옆에 너무 붙어서 기도한 게 내가 효과를 본 것 같아요. 하느님이 쐈는데 목사님한테 쐈는데 이게 내가 너무 붙어있어서 잘못 맞으라고 나한테 온 거야. 나한테 근데 사실은 저는 기적을 좋아하는 신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내 몸에 기적이 일어나면 인생 피곤해요. 기적 일어나면 간증회로 돌아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기적 일어나고 삶에 하느님의 은총에 꽉 있으면 간증 안 하면 그거 달란트 마태복음 25장에 내가 너한테 달란트 5개 줬다. 주인님 5개 10개 만들어 왔습니다. 3개 줬다. 주인님 6개 만들어 왔습니다. 하나 주는 나는 주인님이 무서워갖고 땅속에 묻어뒀습니다. 그랬더니 이 게으른 종아 내가 그럼 이자라도 놔야 될 거 아니냐. 은총을 줬는데 말 안 하고 가만히 있고 그 삶을 내가 나중에 하느님한테 어떻게 난 그래서 은총 주지 말라 이거예요. 내 인생 피곤하니까.
제가 파티마 성모님 그 성지에 가서도 파티마가 아니라 누르드 가서도 내가 이렇게 침수하잖아요. 내가 성모님한테 기도했어요. 제발 내 몸에 기적 일으키지 말라고. 인생 피곤하니까. 예. 그런데 제가 그런 체험을 하면서 아 여러분들 나만 그저 그런 기적이 일어날까요? 여러분들은 이제까지 여기 계신 한 200여 분 앉아 계신데 여기 하느님 믿으면서 한 번도 하느님 체험 안 하셨어요? 다 했어요. 다 했어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까먹는 거예요. 까먹는 거예요. 어 맞아 하느님이 나 그때 돌보신 거 맞아. 하느님이 돌보셨던 것 같아. 그런데 내가 먹고 살고 내가 마음이 편안하면요 악마가 와서 살살 꼬셔요. 그 어쩌다 그렇게 된 거지. 하느님이 돌본 게 아니란다. 너 그렇게 하느님한테 돈 내놓고 시간 내놓고 그럴 필요 없어. 뭐하러 피곤하게 이렇게 희생하고 사니. 그래 그 어쩌다 그런 거야. 이래갖고 하느님의 은총을 가볍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신앙은요 기념이에요. 기념. 신앙은요 기억이에요. 왜 유대인들이 파스카 축제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4천년 전에 벌어진 일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신앙은 기억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거예요. 까먹지 않을 때 하느님의 은총을 계속 되새길 때 우리가 2000년 전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한 성체성사 왜 아직도 기억하고 기념할까요? 예수님의 그 현존을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매 미사 때마다 재현하는 거예요. 그 현 있었다 이게 오늘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그래서 신앙은요 계속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념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1년 이렇게 이제 수술한 지 3년이 지났어요. 뭐 약간 뭐 덤핑 증후군이라는 건 있어요. 그 구운 고기 먹으면은요 약간 뭐 설사도 있고 좀 그래요. 근데 그거 구운 고기만 안 먹고 삶은 고기만 먹으면은 아주 편안해요. 정말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옛날에 내가 한 20년 전에 위 내시경 수술 저기 검사 안 했을 땐 그때 내가 태어났다면 나 벌써 죽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냥 위 내시경이라고 좀만 있어도 암 다 찾아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벌써 죽었는데 의술이 발달하니까 안 죽는 거예요. 더욱이 이렇게 은총을 받아서 이렇게 건강하게 회복을 하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게 저는 너무 즐거워요. 저는 여러분들 아까 식사하시고 여기 나가서 이렇게 보시면은 앞에 강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구름 어때요? 기가 막히죠? 내가 하는 말이 그래. 내 정원이다. 내 정원에는 물이 항상 이렇게 물이 흘러도 그냥 물이 흘러 강물이 흘러요. 정원 그 앞에 정원은 산이 구름 이게 생명을 즐길 줄 알면요 인생이 너무너무 즐거워요. 내가 살아있는 걸 즐길 줄 알고 살아있는 걸 감사하잖아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게 5억짜리다. 5억짜리. 5억짜리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요. 내가 지금 건강한 거요. 여기 지금 걸어서 버스 타고 오신 분들 너무 감사해요. 나는 지난주에 그 부촌에서 온 이 저기 뭐 몸이 안 좋은 그 남자애 참 잘생겼어요.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도 너무너무 참 열심하고 아버지가 공무원이셨는데 은퇴를 미리 신청을 했대요. 아이들 둘이 더 건강이 안 좋으니까 내가 이 아이들이 더 중요하다고. 내가 이렇게 보면서 그 아이한테 그랬어요. 야, 넌 어쩜 이렇게 얼굴이 부처님 반쪽같이 잘생겼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자기 고개도 못 가누는 가누는 아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 신부님, 내가 얼굴은 좀 된다고. 여러분들, 휠체어를 타고 아버지가 고개를 못 가눠갖고 뒤에다 목을 대주고 있는데 그 상태에서도 농담을 하고 응? 내 강론을 들으면서 엄마 아빠한테 맨날 가르친대요. 신부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그 기쁨이 있는 아이를 보면서 제가 우리 직원들이요 너무너무 감동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건강한 우리가 매일 짜증 부리고 신경질 부리고 까먹고 하느님 은총 이렇게 주시는 저 빈님이 오시는 것도 어쨌든 정화상 성인은 상제상서 상제상서라는 게 뭐라냐면 제사장에게 올린다. 제발 우리 천주교 신자 박해하지 말아라. 그리고 썽쓴거려 감옥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우주 만물이 다 만들어 놓은 이가 있는데 그 만들어 놓은 이 세간살이를 쓸면서 우리가 하느님을 찬양하는데 왜 우리를 죽이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집안에 부모 세간살이 쓰면서 효도하는 거 당연한 거 당연한 거 아니냐? 당연하다. 이 세상 살면서 하느님한테 이게 우리 부로 묵은 무부라 그러잖아요. 임금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우리 천주교 부로 옛날 그랬어요.
임금도 섬기지 않고 아버 제사도 안 지낸다고 그래서 묵은 무부라고 그랬어요. 근데 뭐가 묵은 무부냐? 하느님 아버지 찬양하는 게. 그래서 성인은 이런 글을 써요. 오간에서 지쳐서 죽는다는 거, 하느님 믿는다는 이유로. 지금 우리 성인들은 오간에서 지쳐서 죽었어요. 여러분들 최경환 프란치스코 성인 알죠? 수리산에. 네? 근데 그 누구? 그 최양업 신부 아버지. 최양업 신부 아버님 최경환 프란치스코 성인이야. 엄마가 이성례 마리아예요. 이성례 마리아인데 이 이성례 마리아가 남편하고 같이 감옥에 가요. 근데 이 집이 최양업 토마 신부님이 제일 장남이야. 근데 밑으로 아들이 다섯이 있었어. 열다섯, 열둘, 아홉, 여섯, 세 살짜리. 근데 감옥에 형이 신학교 갔다니까 애들은 옛날에 감옥에 가둘 수가 없었어요. 근데 다 감옥에 넣어버린 거예요. 그래 애들은 감옥에 안 가니까 감옥에 가도 뭐 먹을 거라도 주먹밥이라도 주는데 애들 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자기 걸 나눠서 다섯을 먹이니 젖이 나와요. 세 살짜리가 감옥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오간에서 지쳐 죽는 거, 오간에서 지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례 마리아가 실신을 해요. 막내가 죽으니까. 그걸 가만히 보니까 내 자식도 다 죽이게 생긴 거야. 그래서 배교를 해요. 아들이 신학생인데도 배교를 해. 나 하느님 안 믿는다고. 그래갖고 내 자식을 데리고 나와요. 데리고 나오는데 미치겠는 거야. 남편은 순교를 했지. 아들은 신학교 신부님 된다고 마카오로 유학을 갔지. 자기가 배교를 한 게 너무 괴로운 거야. 그래갖고 애들이 구걸하러 나간 사이에 다시 감옥에 가요. 나 하느님 다시 믿는다고. 그러니까 이 내 자식이 3살짜리는 죽고 이제 6살서부터 동냥을 하면서 동냥을 해갖고 엄마 먹을 걸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엄마가 참수가 결정이 돼요. 그 얘기를 듣고 이 내 자식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국어를 한 걸 다 모아갖고 희광이를 찾아가요. 희광이를 찾아갖고 우리 엄마 목 자를 때 한 번에 잘라달라고. 왜냐하면 옛날에요 참수할 때요 이 일부러요 칼을 안 갈아요. 여러 번 쳐서 죽였어요. 우리 김대건 신부님이 여섯 번째 칼에 떨어져요, 목이.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 이렇게 치고, 치고, 치고. 그러니까 아주 비참하게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 내 자식이 구걸한 걸 갖고 와갖고, 우리 엄마, 거지들이 와갖고, 우리 엄마 이성례 마리아인데 죽을 때 한 번에 쳐달라고. 그걸 받고 이 희강이가 밤새 칼을 갈아요. 그래갖고 엄마를 한 번에 목을 쳐줘요. 그러니까 하느님 믿는다는 이유로 목 안에서 지쳐서 죽고, 목매서 죽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 집안 식구, 이 근데 더 기가 막힌 건요. 내가 이 집안을 추적을 해봤어요. 아들이 넷이잖아요. 근데 이 집에 신부가 열둘, 수녀님이 아홉 명 나왔어. 원주 그 책이지 신부님이 그 집 자손이 직계 자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안은 하느님 믿는다는 이유로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 4대가 걸쳐 내려왔는데도 어떻게? 그 집안에서 신부가 열둘, 수도자가 아홉 명이 나온 거예요. 대단하죠. 그렇죠? 오간에서 성인 말이 그래. 오간에서는 지쳐서 죽고 문 밖에서는 목을 베는 죽임이 끊이지 않고 피눈물이 도랑을 이루었다는 거야. 우리 순교 성인들은요 하느님 취미로 안 믿었어요. 하느님 어떻게 믿었어? 목숨을 걸고 하느님 어떻게 꽉 잡고 살았어요. 하느님 요즘 우리 현대인들처럼 그냥 설렁설렁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안 나가고 싶으면 안 나가고 이렇게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이 이런 얘기를 해요. 통곡하는 소리 하늘까지 부풀어 올라 아비는 자식을 형은 아우를 부르미 막다른 데로 쫓긴 사람이 몸돌이킬 데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화상 성인도 마찬가지. 아버지 정약종 아우스틴 1801년에 순교하세요. 아버지가 초대 명도의 회장 지금 명동성당의 교우들 회장이었어요. 근데 정철상 가롤로 아들 1801년에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같이 죽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얘기 나와? 아비는 자식을 부른다 이거. 내 아버지 아들 부르고 죽었다 이거예요. 형은 아우 정철상 가롤 동생이 정화상 성인자 동생 죽었다는 거예요. 더욱이 유소사 채칠리아 정정의 엘리사벳. 그러니까 정화상 성인은 다섯이 다 죽은 거야. 아버지 정약정 정철상 가롤로 유소사 채칠리아 정정의 엘리사벳 정화상 바오로스 다섯 다 죽은 거예요. 하느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그런데 유소사 채칠리아는요 230대를 맞아요. 매를 곤장을 여러분들 맞는다는 게 뭔지 알아요? 곤장? 이 최하원이라고 영화 감독이 있어요. 1981년에 순교전 찍은 영화 감독이 있는데 이분이 한 얘기예요. 그때 엑스트라 하루 일당이 5천 원이었대요. 근데 도대체 곤장을 맞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하루에 2만 원을 걸고 엑스트라 중에 지원자를 찾았대요. 하루 종일 나오면은
5천 원인데 한 대 맞으면 2만 원인데 한 네 대만 맞으면 한 달 뭐 일주일 거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내가 맞겠다고 나섰대요. 그래갖고 물을 뿌리고 그 똑같은 곤장 이거를 한 대를 딱 때리니까 이만큼 살이 부풀어 오르더래요. 두 대를 때리니까 피가 터지더래요. 두 대 이상을 못 때렸대요. 이런 곤장을 72살 먹은 유소사 체칠리아가 230대를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메뚜기 맞아 죽는다는 얘기 있죠? 그러니까 죽은 거예요. 그 구데기가 끓고. 이 구데기 끓는 건 김대건 신문이 많이 맞아갖고 구데기 끓는다고 그러잖아요. 8월 달에 잡혀갖고 9월 달에 순교했으니까 그 더운에 두드리면 구데기. 그 썩는 거죠. 저 정정의 엘리사벳 320대를 맞고 아버지하고 똑같이 서서문에서 목 잘려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 순교 성인들은 하느님 믿는다는 이유로 다 죽은 거 다 죽은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그냥 하느님 취미로 믿는 그런 경향이 너무 많아요. 하느님 정말로 제대로 믿으려면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더우나 추우나 내가 휴가를 갔어도 정말 하느님 열심히 믿는 사람 어떻게 해? 휴가 간 지역에 시골 성당에 제일 먼저 찾아가고 주일 미사 몇 시인지 알아보고 어? 놀다가도 자 우리 미사 참여하자 그럼 미사 참여하고 노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님 꽉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존 포엘이라는 신학자들은 신학자는 이런 말을 해요. 현대인들은 하느님을 골치 아플 때 먹는 아스피린 정도로 생각해요. 골치 아플 때 언제 골치 아파? 예, 대학 입시 때 골치 아파요. 우리의 임용고시 볼 때 남편 뭐 승진 시험 볼 때 이렇게. 그러니까 성지신 분들 내가 얘기 들어보면요, 우리나라 성지들이요 수학 능력 평가 먹고 산대요. 그때만 되면 미사일물이 그렇게 들어온대요. 성지순례도 그렇게 많이 온대요. 근데 그거 끝나면 딱 끊어진대. 그러니까 하느님을 골치 아플 때 먹는 아스피린 정도로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시면 안 돼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함없이 하느님 믿는 거죠. 저는 이슬람 사람들 신앙생활에 대해서 깜짝 놀랄 때가 참 많아요. 물론 테러 저지르고 전 세계에 화근이 돼요. 이슬람 사람들이. 근데요 이슬람 사람들은 라마단 기간이 되면은요 우리 천주교 사순식하고 똑같아. 해가 떠 있는 동안 물도 입에 안 돼요. 내가 터키 그 성지순례 갔을 때 버스 기사가 이슬람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요 해 떠 있는 동안 입에도 안 돼. 계속 그저 코란 읽더라고. 코란 계속 뭐 마시라도 안 먹는데 자기는 모슬렘이라고. 그리고 이슬람 사람 메카를 향해서 하루에 네 번 어느 언제나 매일 아무데나 돗자리 펴놓고 절해요. 그러니까 우리 천주교는 그냥 신앙생활 진짜 거저하는 거 거저. 제가 어떤 신부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나이가 꽤 드신 신부님이에요. 내가 호주 갔을 때 옛날에는 아침 기도 저녁 기도 굉장히 길었대요. 조가 만과 찰만 짜서 하고 만과 아침 조 조가 만과. 그런데 이 신부님이 조가가 학교가 20km 떨어져갖고 늦게 일어나갖고 아침 기도를 못 바치고 그냥 학교를 가면요 아버지가 밭에 나갔다 와서 엄마한테 물어본대요. 우리 아들 조가 바쳤느냐고. 아 이놈이 늦게 일어나갖고 그냥 갔다고. 그러면 아버지가 쫓아온대요. 아들 이름 부르면서 아들아 기선아 기다려라 그리고 아들을 붙잡는데 너 조가 바쳤느냐고. 안 바쳤다면 바치라고. 그 자리에 서서 그 조가를 다 바치고 갔대요. 근데 옛날에 조가가 여러분들 어떻게 했는지 알아? 성호경, 오베레 다섯 번 십자가에 절하고 천주경, 성모경, 사도신경, 사제경, 관유하심을 구하는 경, 대회제경 알지도 못해 무슨 거 기도인지 도우심을 구하는 경, 사심을 구하는 경, 호수천신송, 성계와 증인을 위하여 외우는 경. 내가 강의할 때 웬만하면 다 외워서 해요. 이건 아무리 외우려고 해도 안 외워지더라고. 참. 그 다음에 야수 성명도움. 옛날에는 예수님을 야수라고 해서 야수. 예수 성심 호칭기도. 성모를 찬송하는 경. 천주 십계. 성교 사교. 봉헌경. 이게 아침기도였대. 요즘 아침기도 봉헌기도 아침기도잖아요. 이것도 우리는 안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 이걸 다 아침이라서 했다는 거예요. 만과 성호경. 성령 강림송. 죄를 알게 하심을 구하는 경. 고제경. 과유하심을 구하는 경. 사하심을 구하는 경. 소회제경. 호수 천신송, 성모 덕서 도서 소도문, 형제 친척 친구 은인을 위하여 외우는 경, 죽은 모든 일을 위하여 외우는 경, 삼덕송, 오사례 다섯 가지 감사송, 천주께서 기르시고 돌보시는 은혜, 강생 구속의 은혜,
죄를 사해 주시는 은총의 은혜, 성교회로 인도하시고 천국으로 이끄시는 은혜, 이걸 외우고 잣대는 거예요. 옛날에 조가망과 요즘은 신앙생활 하는 건지 아닌 건지 모를 때 너무 많죠. 그리고 이 집은요, 형제가 7형제였는데 묵주가 9개가 내려오지 않으면요 잠을 안 재웠대요. 묵주기도 5단을 바치고 잣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걸 어디 가서 강의를 하니까요, 안양 중앙성당에 가서 강의를 하니까 한 50분 된 정말 이 아주 참하고 예쁜 자매가 와서 신부님 그 오빠가 우리 오빠예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자매 하는 말이 자기 자모회장을 한대요. 그지 신부가 둘 수녀님 하나 나왔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 형제들도 다 성당에서 봉사를 한다는 거예요. 하느님 일을 하는 집은요 달라요. 그리고 축복을요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아요. 하느님 일하는 집은 하느님을 까먹고 사는 집들 있죠. 나중에 반드시 감옥에 가요. 봐요. 요즘 감옥에 가는 사람들 봐요. 아무리 잘 나가도요 하느님 까먹고 그냥 자기만 하는 사람 반드시 가는 건 아니지만은 요즘처럼 성당 가려면 가고 말려면 말라는 식의 신앙교육이 아니었다는 우리 선조들은. 특히 여기 있는 엄마 아빠들 자녀들 중고등학교 올라가면 엄마 나 요즘 학원 다녀야 돼갖고 토요일날 너무 바빠 나 성당 가는 거 힘들어 그러면은요 이 엄마는 그래 학원 대학이 더 중요하지 뭐 자기가 교황님도 아닌데 그래 너 중고등학교 때 내 사면 해줄게 라고 그냥 모른 척해요. 신앙이 어디로 밀려나는 건 두 번째로 밀려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대학이니까 그래갖고 그냥 애가 중고등학교 떠나면요 영원히 떠나는 거예요. 하느님 이제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무리 성당 나오라고 해도요 성당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 성조들의 하루 일과를 하면요 아침에 잠을 깨면서 즉시 성호를 그으면서 예수 마리아 요셉 그런대요. 눈 뜨면 뭐라고 예수 마리아 요셉 그래 눈 뜨면 예수 마리아 요셉. 나도 신학교 때 내가 신학교 때 아침 기상종을 쳤어. 내 목소리가 크니까 기상종을 치면서 내가 베네디카무스 도미노 이게 뭐냐면 주님을 찬미합시다라는 거. 아침에 그 기숙사 전체 강당에 내 소리가 다 울려요. 목소리 워낙 크니까. 그러면 이제 신학생들이 누워서 그 소리가 들리면은 침대에서 데오크라시아스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조들은 예수 마리아 요셉 이렇게 하면서 기도가 제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구하오니 주님은 오늘 제 마음을 받아 온전히 오늘 내 마음을 받아 화를 온전히 받아 누려 쓰시라는 거예요. 모든 세상 만물이 제 마음을 어지럽히기를 허락지 마소서. 눈 뜨자마자 하느님 생각하면서 예수 마리아 요셉 그러면서 그리고 일어나면서 십자가에 다섯 번 절했다는 거예요. 옛날에 부모님한테 일어나자마자 아침 문안 인사드리듯이 십자가에 다섯 번 절했다는 거죠. 옷을 입으면서도 하느님 예전에 저를 벗기소서 그리고 저를 새 사람으로 입히소서 곧 저에게 예수님의 거룩한 마음을 입히소서. 옷을 입으면서도 뭐 해달라는 거야? 예수님으로 입혀달라는 거. 옷을 입으면서도 더욱이 세수하면서 더 기가 막혀. 하느님 저는 제 육신을 씻으니 청컨대 주님은 제 영혼을 씻으시고 제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제 영혼에 더러운 것을 없이 하세요. 씻으면서도 나는 육신을 씻으니 하느님은 뭘 씻어달라는 거야? 내 영혼을 씻어달라. 나는요 사실은 이렇게 목욕을 좋아해요. 우리 암환자들은 뜨거운 게 좋대요. 42도가 넘는 게. 그래서 또 난 또 관절염도 있으니까 목욕 진짜 좋아해요. 네. 난 목욕하면 목욕 탕 안에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탕 안에 좀 멀쩡하게 있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근데 목욕탕에 있으면서 묵주기도를 항상 해요. 그래서 난 묵주기도를 하면서 참 미안했어요. 빨개벗고 묵주기도 하는 게 미안했어요. 네. 성모님한테도 미안하고 예수님한테도 미안하고. 근데 내가 이거를 이저 구산성지 신부한테 들으면서요. 아 우리 성조들은 세수를 하면서도 나는 내 영혼을 씻으니 육신을 씻으니 당신은 영혼을 씻어. 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안 미안했어요. 내가 이 영혼이 깨끗하고 나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 강의한다고 목욕했어요. 아침에 고통의 신비 5단에서 오늘 그, 저 화요일이잖아요. 너무 좋아요. 그 마음이 차분한 거예요. 기도를 하면은 우리 얼마나 좋아요. 얼굴을 씻으면서도 나는 내 육신을 씻으니 당신은 내 영혼의 더러운 것을 없이 하여 주소서.
식사할 때는 사도 바오로처럼 너희들은 먹거나 마시거나 혹은 다른 일을 행하거나 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야 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 오늘 곤드레 밥 먹으면서 뭐라 그래? 내가 먹거나 마거나 다 누구를 위해서?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야 웬 곤드레 그냥 막 먹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가 먹는 이 힘도 다 누구를 위해서 쓰는 거야?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쓴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야 나는 우리 선조들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반성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일할 때 제 본분을 다하여 생활하면 저를 위함이 아니라 하느님을 위함이요 재물을 탐함이 아니며 교만함을 위함이 아니며 쾌락을 도모함이 아니라 겸손과 공로와 순명함을 위함이요 땅에서 가품을 바라지 않고 하늘에서 가품을 바라나이다. 일을 하면서도 그 잘 때 제 영혼을 주님 손에 드리나이다. 거룩한 죽음을 맞게 하소서. 성조들은 하루 종일 하느님 속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학교 때 우리 신학생들이 모여갖고 한번 얘기해. 야 우리 하루 성어 몇 번 긋냐? 하루 성어를 몇 번? 57번을 긋더라고. 하루 종일 일어나서 긋죠? 아침 밥 먹을 때 네 번 긋죠? 그랬잖아요. 주님 성부와 성자 성 주님 은혜로 내려주신 음식을 강복하셔서 성어 또 긋잖아요. 다 먹고 전능하신 주님을 찬미합시다. 그리고 그냥 세상을 떠난 모든 교우들이 천재자비하시고 평안히 또 그 네 번 긋잖아요. 밥 세 끼만 먹어도 12번을 긋는 거예요. 12번.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먹을 땐 긋는데도 또 먹고 나면 또 안 긋는 사람들 많아요. 네. 먹고 나면 안 먹는 사람들 많아요. 그 다음에 신학교 때 아침 성물 때 긋죠. 즈가리아 노래할 때 긋죠. 강복받을 때 긋죠. 미사할 때 긋죠. 미사할 때 복음할 때 세 번 긋잖아요. 조그만 거 이렇게 세 번. 네. 세 번. 끝날 때 이것만 해도 다섯 번, 열 번이 늦다. 수업 시작할 때 긋고 끝날 때 긋고. 신학교는요 체육 시작할 때도 거요 운동할 때도 긋고 간식 먹을 때도 거 요즘 어떤 신부님은 천 원 이하는 긋지 말라 천 원 이하도 거요 예, 예, 천 원 이하도 긋세요 천 원 이하도 긋셔 예, 예. 그래갖고 정말 나는 우리 지금 500만 천주교 교우들이요 밥 먹을 때 그리고 지나가면서 불쌍한 사람 볼 때도 없고 만약에 누구 교통사고 나는데 누구 피했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긋고 그리고 여러분들 운전할 때, 탈 때 긋고, 내릴 때 감사하다고 긋고 이것만 거둬요. 최소한 30번 이상은 커요. 성어를 많이 금은 글수록요. 이거 내가 누구 자식이라는 거야? 하느님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루카복음 12장 8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사람의 아들도 하느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 근데 여러분들 밥 먹을 때 남들이 보면 저 성당 안 다니는 친구들이 있으면 성어 긋는 거 좀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거. 그러면 안다고 증언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예수님도 하느님 천사 앞에서 안다고 증언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증언 안 해. 그세요. 자신 있게. 한 번 긋고 두 번 긋으면요. 점점 자신 있어져요. 그세요. 미안할 거 하나 없어요. 왜? 하느님 꽉 붙잡고 살려면 어떻게? 거야 돼요. 그 긋는 사람이 죽을 때 가슴에 뭐가 있는 사람들이야? 여권 있는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 죽을 때 어떻게 주소가? 씩 웃으면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아 근데 그냥 밥 먹을 때 미안하다고 안 긋고 다른 친구들한테 창피하다고 안 긋고 성당도 나가고 나갈 날 안 나갈 날 안 나가고 이런 사람 죽을 때 불안해요. 초조하게 죽는단 말이에요. 하느님 꽉 붙잡고 사시면서 정말 여권에 가슴 안에 있는 여권 찢지 마세요. 찢지 마시고 꼭 간직하다가 여러분들 언제 어느 순간에 돌아가셔도 난 이제 어디 간다? 하느님 아버지 집에 간다. 그런 분들은 절대 죽음이 우리를 불안하게 안 한다는 거예요. 신부님 이렇게 신앙 강요하다가는요 우리 집 자식들 다 가출합니다. 다 가출합니다.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렇게 물론 우리가 신앙 교육을 잘못하는 게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삶과 신앙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제가 작년에 그 이스라엘 갔다 왔을 때 이 이스라엘에서 초청을 했으니까 보통 성지순례 갈 때는 성지순례 온 사람들끼리만 묶어갖고 호텔로 가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전부 유대인들 머무르는 호텔을 다 갔어요. 근데 유대인들 머무르는 호텔도 또 완전히 오리지널 종교인들이 모이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루는 그럼 내려가서 밥을 먹으려는데 잘못 찾아갖고 걔네들 간 데로 간 거예요. 분위기가 이상하더라. 다 머리에 이상한 거 쓰고 다른 데. 그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놀라운 장면을 봤어요. 아버지, 엄마, 아들, 딸들이 있는데 아들이 중학교 2학년쯤 돼 보는 아이야. 머리에 키파라고 동그란 모자를 쓰고 모세오경, 토라를 걔네들은 성서를 읽으면서 흔들면서 읽어요. 이러고 계속 밤 나오기 전까지
약속 읽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걸 흐뭇하게 지켜보더라고요. 근데 저쪽에 있는 저쪽에 식탁에 앉은 놈도 뒤로 저쪽에 있는 걔네들이 누구나 다 안식일날 그날 이렇게 탁 이러고 성서를 읽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지금 성당 다니는 애들이 밥 먹기 전에 어디 여행 가서 성서 이렇게 이러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한 명도 없어요. 삶과 신앙이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성당 따로 세상살이 따로 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성당과 세상살이를 분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보면은 엄마는 성당 레지오 열심히 해, 아빠는 사목회 열심히 해, 애는 청년회 열심히 해, 딸은 성가대 열심히 해, 바깥에 나가서는 진짜 열심히 한데 집에 들어와서는 서로 성당 안 다니는 척해요. 집에 들어와서는 같이 모여갖고 기도하거나 찬양하거나 마지막 기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저는 미사 끝날 때 우리 직원들하고 할 때는 나는 미사 끝나고 난 다음에 직원이 네다섯 명이잖아요. 그러면요 죽은을 위한 기도, 형제를 위한 기도, 부모를 위한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 부부를 위한 기도 다 바쳐요. 왜 바치느냐? 바치면요 재밌어요. 그걸 바치면은요 신나요. 왜? 이번에는 부부를 위한 기도, 이번에는 부모를 위한, 우리 엄마 아버지, 자녀를, 나는 자식은 없지, 우리 조카를 위한 조카 다 하면요 기도를 우리가요 묵상 기도도 중요하지만 염경 기도도 중요해요. 염경 기도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묵상 기도, 염경 기도, 관상 기도 다 있는데 기본은 뭐야? 염경 기도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들 신앙을 굉장히 업을 시켜주는 거예요. 성서 읽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노벨상을 179명이 탔어. 179명. 우리나라 딱 한 명 탔는데. 근데 유대인이 머리가 좋을 것 같아요? 유대인이 IQ가요 전 세계에서 26위예요. 전 세계에서 IQ 제일 좋은 나라는 우리나라예요. 2등은 IQ 1등은 홍콩, 2등은 우리나라, 3등은 북한이에요. 근데 IQ 유대인은 평균이 95밖에 안 돼. 우리는 106인데. 근데 왜 이렇게 유대인이 잘 나갈까요? 말 한마디에 사람을 죽이기도 살리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기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오늘 강의도 정말 감사한 강의였습니다.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들으시면 가슴에 더욱 새겨질 것입니다. 반복 재생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디까지 얘기를 했느냐면 제가 위암 수술을 하고 2년이 지나서 나자렛에서 갈릴레아로 떠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갈릴레아에 가보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어떤 오해를 하냐면 예수님은 활동 무대가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은요 3년 동안 내가 성서에서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3년 동안 최대로 많이 있어봤자 20일을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3년 내내 거의 어디 있었느냐면은 갈릴레아에 있었어요. 우리가 성서에서 들은 모든 거의 모든 내용들은 대부분이 어디서 활동하신 거냐면 갈릴레아에서 활동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자렛에서 이제 우리 손철구 목사님이라고 목사님 한 분하고 저하고 이스라엘 투어 미니스트리라고 관광청에서 초청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60km를 복원을 해놨으니 한번 걸어봐라. 이제 그리고 이제 평화 방송하고 이 기독교 방송하고 저하고 우리 목사님하고 이제 갔죠. 갔는데 그 나자렛에서 시험산이라고 추락산 한 380m 정도 되는 데인데 정말로 밑에 바위가 있어요. 예수님 거기서 떨어졌으면요 그날로 끝난 거예요. 시작하자마자. 근데 그 시험산 그 바위산에 올라가 보니까요 이즈레엘 평야 들어봤죠? 이즈레엘 평야라는 얘기. 그 이스라엘 평화가 쫙 펼쳐져 있는데 끝에 무슨 산이 있느냐 하면 깔멜산이 있어. 깔멜산. 깔멜산도 많이 들어봤죠? 뭐 깔멜회 뭐 굉장히 많잖아요. 그 깔멜산이 엘리야가 바알신 그 숭배하는 아세라 목상 처 부신대예요. 부시고 난 다음에 아방한테 언제 비가 오느냐? 3년 동안 빈님이 오시지 않았고 언제 오느냐? 좀만 기다려보십시오. 종한테 가봐라. 저기 지중해 올라오느냐? 가봐라. 올라오느냐? 그래갖고 일곱 번째 가니까 손바닥만한 게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아방한테 뭐라 그래? 병걸 타고 빨리 가라고 그러잖아요.
그 이스라엘 평야가 그 시험산에 가보면 쫙 펼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지낸 자란 동네 나자렛은요, 성서의 내용이 다 펼쳐져 있는데 앞에는 나인이란 동네. 나인이란 동네 뭐예요? 과부의 아들 살리는. 그냥 과부의 아들이 죽어가니까 예수님이 그 동네 사람이니까 불쌍해갖고 살려주고. 그러니까 거기 나자렛에 가보니까요, 성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그냥 현장에서 그냥 들리는 거야. 나하고 우리 손철구 목사님이 완전 제자가 된 기분이야. 제자가 된 기분. 그래갖고 그냥 예수님이 이제 쫙 펼쳐서 가자. 이제 나도 이제 제자들처럼 예수님 따라간 거죠. 갈릴리아 호수까지.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60km 내내 무슨 꽃만 있느냐면은 우리 여러분들 유채꽃 알죠? 유채꽃 같은 토란 겨자꽃이 65km 내내 길에 못 뺏겨 없어. 겨자꽃밖에 없는 거야. 겨자. 근데 예수님이 본 꽃이라고는 겨자꽃밖에 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비유로 할 얘기는 못 뺏겨 없어. 겨자 얘기밖에 할 게 없는 거야. 겨자. 그러니까 성서에 뭐라 그래? 겨자 씨는 어떤 씨앗보다도 작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도 커져서 나무가 되고 하늘에 새들이 와서. 제가 재보니까 3m가 넘어요. 그 유채꽃 같은 게 쫙 새들이 그냥 나하고 목사님하고 들어가 봐갖고 정말로 뭔가 깃드냐 그랬더니 새들이 와갖고 하고요. 성서가요 그냥 전한 얘기가 아니에요. 현장에 있는 그 얘기를 그대로 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나는 내가 강의할 때 핸드폰으로도 한 번도 신경질을 부린 적이 없어 내가. 네. 한 번은 여기 내 앞에 강의를 들으러 오신 분이에요. 강의를 들으러 오신 분인데 핸드폰이 울리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날따라 그분이 마음이 딱 너무 예쁘게 생겨갖고 나도 이쁜 여자한테 약해요. 할머니인데 너무 예쁘게 생겼어. 걱정하지 마시라고. 나도 어떨 때 강의하다 보면 내 바지에서 핸드폰이 울린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근데 그분이 내 책 사인받으러 사무실에 내려왔는데요. 그분이 내 강의를 듣고 개종을 한 거예요. 예비자 교리를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자리에서 혼을 냈으면은 대전에서부터 오셨대는데 얼마나 상처를 입었겠어요. 사람이요, 말 한마디에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왠지 위로를 하고 싶더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나는 내 강의 때 핸드폰을 한 번도 신경질 안 부려요. 예, 까먹을 수도 있는 거지 뭐 그걸 갖고 신경질을 부려. 그러니까 마태복음 17장 20절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너희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도로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더라도 그대로 옮겨갈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본 거라고 못 뺏겨 없어? 겨자꽃밖에 본 게 없냐. 그러니까 비유로 겨자꽃. 아, 예수님이 겨자는 얘기를 괜히 한 게 아니구나. 그래갖고 우리가 또 꽃을 그 열매를 해보니까 씨가 우리 그 저기 뭐야 제일 조그만 그 뭐라 그래 좁쌀. 좁쌀보다도 훨씬 깨보다도 훨씬 작아요. 근데 이게 자라갖고 3m.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2000년 지난 나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또 내가 4월 달에 3월 말서부터 4월 달부터 걷기 시작했는데 아네모네 꽃이 정말 아름다워요. 여러분들 성지순례 예루살렘으로 갈 거 없어요. 갈려면 어디로 가야 돼? 갈릴레아를. 갈릴레아는요 북쪽이에요. 북쪽. 예, 남쪽. 예루살렘 남쪽에 있고요. 예, 이 갈릴레아는 여기 사해가 있고 그 위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여긴 예수님 활동 지역은 갈릴레아예요. 갈릴레아는요 학자를 만들고 싶으면은 예루살렘으로 보내고 돈을 벌게 하고 싶으면 갈릴레아로 보내. 여기는 완전히 옥토예요. 옥토. 경치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천국이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맨날 성서 그냥 여기서 뒤져봐야 이해 안 돼요. 집에 있는 반지 팔아서 가보셔요. 네. 현장에 가는 게 중요해. 현장에. 제발 성지순례 좀 가세요. 성지순례도 내가 말하듯이 가슴이 떨릴 때 가야지 다리가 떨릴 때 가면 안 돼요. 아이 참. 아니 여러분들 우리가요 성서 예수님 하느님 나라는요 멀리 있는 게 아니야. 내 현장에 있어. 현장에. 근데 백날 돈 아까워서 거기 예루살렘 갈 거 없어. 갈릴레아만 가면 된다니까. 갈릴레아. 내가 내년 2월 달에 갈릴레아 또 가요.
네, 은혜가 너무 많아요. 왜? 예수님의 그 말씀 밀 얘기도 마찬가지야. 루카복음 6장에 보면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뜯어 먹어야 돼. 손으로 이렇게 비벼 먹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도 밀밭에 들어가서 비벼서 먹어봤어요. 정말로 싱그럽고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이래서 제자들이 밀 뜯어 먹다가 혼났구나 이 이방인들한테. 그 다음에 씨 뿌리는 사람 비유 루카복음 8장 11절 길밭 돌밭 가시덤불 가보니까 거기 화산 폭발지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니까 화산 폭발이 있으니까 길밭도 있고 화산재들도 모아갖고 이렇게 길로 이렇게 해놓은 거 있잖아요. 우리 제주도에 가면 돌담길 그거 해놓은 데 똑같이 해놨어요. 돌담길.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보다니까 이 밀도 길밭에 뿌려지는 거 돌밭에 뿌려지는 거 좋은 밭에 뿌려지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길을 가면서 그 자리에서 다 가르친 거예요. 그 있는 장소를 그대로 보고 완전히 내가 제자대 나는 주님과 나는 함께 걸어가며 지나간 이를 속삭입니다. 손을 맞잡고 친구들을 따라 친구가 되어 걸어갑니다. 손을 맞잡고 산과 들을 따라 친구가 되어 걸어갑니다. 이게 아주 성서에 나오는 성가랑 그대로 주님 손을 맞잡고 산과 들을 걸어가는 거야. 참 좋더라고요. 정말로. 그런데 더 깊어 기가 막힌 건 예수님은 넓은 길로 안 다니셨어요. 왜 넓은 길로 안 다니냐면 넓은 길은 로마 사람들이 깔아놓은 거야. 로마가 예수님 탄생 57년에 유대를 정복해요. 예수님 탄생하기 57년 전에 이미 로마 사람들이 유대를 정복해갖고 넓은 길을 깔아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대 유대인들은 로마 길로 안 다녔어. 다니면 세금을 내야 되고. 예수님은 산골짜기 길만 좁은 길로만 다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넓은 길 알레르기가 있어. 넓은 길 알레르기. 그래서 성서에 보면은요 그런 얘기도 나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길도 널찍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다. 마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얼마나 좁고 그 길은 또 얼마나 비좁은지 그리고 찾아드는 이들이 적다. 제자들이랑 산골짜기 길 가면서 제자들한테 한 얘기예요. 좁은 길로 다녀라. 이 길이 바로 구원의 길이다. 그 다음에 또 다볼산에 가보니까요 정말로 예수님이 다볼산 어리게 거룩한 변모한 데 아니에요? 그런데 다볼산은요 나잘에서도 보이고 나인에서도 보이고 30km 떨어진 갈릴레아에서도 보여. 다 보여. 그래서 이름이 다볼산이야. 어쩜 이름도 그렇게 잘 졌는지 몰라. 아니 2000년 전에 어떻게 이름을 다볼산으로 졌어. 다볼산이 588m예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300m, 500m는 갈릴레아는 거의 평지예요. 이스라엘 평야에 산만 속고 이렇게 돼 있어요. 다볼산만 딱 뻘쭘하게 서 있더라고요. 맨 꼭대기 가서 예수님이 거룩한 변모하는 거 딱 보이는 데가 갖고 거룩한 변모. 그러니까 아 예수님이 다볼산에서 이렇게 변하셨구나. 참 좋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60km를 계속 걷는데 문제는 내가 그래도 위암 수술한 사람이잖아요. 하루에 10km씩 걷는데 자는데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자는데 계속 그래서 새벽 4시까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다음 날 또 일어나고 또 걷고. 근데 뭐 배 아픈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걷는데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목사님이 또 너무 순수하세요. 개신교 제자, 천주교 제자 둘이서 손잡고 가는데 말이 얼마나 잘 통하는지 몰라. 원래 서로 말 안 통하잖아요. 근데 너무 잘 통하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도착을 했는데 나자렛이 아래쪽에 있어요. 이렇게 걸어 올라가는 거예요. 북쪽으로. 근데 거의 다 갈릴레아 호수가 막 보이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막달레나라는 지방에를 도착한 거예요. 예, 막달레나라는 지방에 도착. 막달레나 많이 어서 듣던 얘기 아니에요? 막달레나 마리아. 그렇죠. 근데 2000년 동안 막달레나라는 지명이 없어졌대요. 그 막달레나라 성서에는 막달레나가 있었는데 막상 학자들이 찾아가 봐도 막달레나가 없는 거야. 그 위에 팔레스타인들이 사는 막달라라는 동네가 사는데 거긴 성서에 나오는 거하고 틀린 거예요. 그런데 한 5년 전에 멕시코의 과달루페 수도원, 이 수도원에서 갈릴레아 땅을 산 거야. 호숫가 옆에 땅을 사갖고 이제 거기다 피정집을 짓는다고 땅을 파는데 동네가 하나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동네를 파다 보니까 막달레나라는 지명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쫙 가다가 여기가 가파르나움이니까 여기 지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 막달레나 가는데 막달레나의 마리아는요, 물론 성서에 마귀 들린 여자 여러 가지 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진짜로는 갈릴리아의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으면 이 물고기를 잡아서 염장 소금에 절여갖고 수출하던 여자예요. 부자예, 부자. 예, 수산나, 요한나, 예, 저기 뭐야 헤로도의 그 집사 뭐 쿠차의 뭐 아내 뭐 요한나, 수산나들이 막달레나가 예수님을 뒤에서 재정적으로 도왔다고 성서에 나와요. 내가 또 찾아놨지 또. 예, 예, 성서에 나와요. 이 루카복음 8장 1절에 보면 막달레나 마리아와 헤로드의 집사 쿠자스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가 예수님을 도왔다는 거 재정적으로. 그러니까 막달레나 여자가 여기서 돈을 많던 여자예요. 마리아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도운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우리 또 이제 관광청에서 초청을 했으니까 거기 안 보여주더라고요. 개발을 하는데. 근데 우리는 들여다 보여주더라고요. 그 터, 염장한 터 다 있는 거 그대로. 그러니까 막달레나 여자 마리아도 그냥 꾸며놓은 여자가 아니에요. 끝까지 예수님을 도왔던 여자죠. 요한나, 수산, 초대 성모 회원 3명. 초대 성모 회원 3명 딱. 이 성서 보니까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현장에 가서 봐야 돼요. 맨날 방에 앉아갖고 예수님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하느님이 예수님이 온 거야, 안, 그 소용없어요. 역사의 현장에 가서 봐야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어디에 도착을 했느냐면은 예수님 산상설교에 도착을 했어요. 산상설교 이제 도착을 해갖고 예수님 이제 저 목사님하고 나오고 아니 목사님 뭐 이 여기서 5천 명도 먹였대는데 그 많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마이크도 없는데 옛날에 그렇게 설교를 해. 뻥 아니냐? 근데 거기가 이렇게 언덕이 돼 있는 거, 이렇게 언덕이. 그래서 목사님하고 나하고 해보자. 그래갖고 100m 정도 떨어져갖고 내가 아래서 목사님 내 말 들려요. 그런데 들려. 근데 너무 정확하게 들리는 거예요. 이게 언덕에 우리처럼 나무가 많으면요 중간에 말이 막히는데 거기 나무가 없잖아요. 그대로 평지 언덕인데 한 마디에 그냥 뻥뻥 다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이 산상설, 진복, 팔단, 행복 선언한대잖아요. 그 목사님이 아,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갑자기 신부님 우리 기도하자는 거예요. 당황스럽더라고. 신나게 뭐 놀다가 무슨 기도야. 기도하자고. 그래서 그럼 하자고. 목사님이 저보다 나이가 좀 많으셨어요. 근데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목사님이 1분도 안 돼서 통성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러면서 당황스럽더라고요. 아니 우리 신부들이 뭐 아버지 통성기도 해본 난 한 번도 없거든요. 통성기도를 해본 적이 평생 살면서 통성기도를 아 근데 1분 만에 목사님이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아, 나는 이렇게 옆에 앉아갖고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같이 통성기도를 해야 되나 근데 뭐 이게 눈물이 나와야지 통성기도를 하죠. 5분 동안 빨리 끝내시겠지. 5분 동안 계속 하시는 거 기도를. 끝날 것 같지가 않은 거 내가 보기엔. 근데 옆에서 너무 애절하게 기도를 하니까요. 나도 이거 열심히 해야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목사님은 가슴으로 기도하지만 나는 머리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아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가 수술하고 이렇게 이 당신 길을 걸으니까 너무 행복하다고 그 나자렛에서부터 다볼산 지나고 뭐 가나 나인 뭐 이런 거 지나면서 밀반 뭐 겨자 뭐 그다음에 예수님 여기 막 가시관한 그 사과 그게 그렇게 아프더라고 해보니까 그런 거 하는데 옆에서는 계속 아버지 그러면 막 그냥 분위기가 그냥 뭐 이상한 거예요 분위기가. 근데 나도 이렇게 기도를 한 5분, 10분 하는데 머리끝부터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야. 머리끝부터 막 뜨거워지는데 배가 막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배가 왜 뜨거우죠? 그리고 한 30분 동안은 계속 그냥 아버지하고 통성 기도 옆에선 완전히 하느님 왜 그러죠? 이 배가 왜 이렇게 뜨겁죠? 그런데요, 그거 기도가 끝났는데 그날 이제 호텔에 가서 잠을 자는데요. 저 2년 만에 처음으로 한 번도 배 안 아프게 아침 밤 한 9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그대로 잔 거예요. 다음날 일어났는데 내가 2년 동안 맨날 밤마다 배가 이렇게 찢어지듯이 아팠는데 안 아프고 일어난 거예요. 가만있어 봐. 내가 어젯밤에 한 번도 배가 안 아팠는데 이상하다?
그날 이후부터 오늘 딱 거의 1년이 지났는데 한 번도 배가 안 아픈 거예요. 여러분들, 아니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 신기하냐면은 그날 막 배가 막 뜨거운 게 느껴졌거든. 막 내 CD 듣고 막 온몸이 뜨거워진다네. 발가락에 감각 걸린 우리 음악 선생님처럼 그날 막 온몸이 뜨거웠더니 배가 막 뜨거운 거야. 그날부터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년 동안 강의를 250번을 해. 매일 3시간 이렇게 3시간 4시간씩 강의해도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그날 목사님 옆에 너무 붙어서 기도한 게 내가 효과를 본 것 같아요. 하느님이 쐈는데 목사님한테 쐈는데 이게 내가 너무 붙어있어서 잘못 맞으라고 나한테 온 거야. 나한테 근데 사실은 저는 기적을 좋아하는 신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내 몸에 기적이 일어나면 인생 피곤해요. 기적이 일어나면 간증회로 돌아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기적이 일어나고 삶에 하느님의 은총이 꽉 있으면 간증 안 하면 그거 달란트 마태복음 25장에 내가 너한테 달란트 5개 줬다. 주인님 5개 10개 만들어 왔습니다. 3개 줬다. 주인님 6개 만들어 왔습니다. 하나 주는 나는 주인님이 무서워갖고 땅속에 묻어뒀습니다. 그랬더니 이 게으른 종아 내가 그럼 이자라도 놔야 될 거 아니냐. 은총을 줬는데 말 안 하고 가만히 있고 그 삶은 내가 나중에 하느님한테 어떻게 난 그래서 은총 주지 말라 이거예요. 내 인생 피곤하니까. 제가 파티마 성모님 그 성지에 가서도 파티마가 아니라 누르도 가서도 내가 이렇게 침수하잖아요. 내가 성모님한테 기도했어요. 제발 내 몸에 기적 일으키지 말라고. 인생 피곤하니까. 네. 그런데 제가 그런 체험을 하면서 여러분들 나만 그런 기적이 일어날까요? 여러분들은 이제까지 여기 계신 한 200여 분 앉아 계신데 여기 하느님 믿으면서 한 번도 하느님 체험 안 하셨어요? 다 했어요. 다 했어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까먹는 거예요. 까먹는 거예요. 맞아. 하느님이 나 그때 돌보신 거 맞아. 하느님이 돌보셨던 것 같아. 그런데 내가 먹고 살고 내가 마음이 편안하면요 악마가 와서 살살 꼬셔요. 어쩌다 그렇게 된 거지. 하느님이 돌본 게 아니란다. 너 그렇게 하느님한테 돈 내놓고 시간 내놓고 그럴 필요 없어. 뭐하러 피곤하게 이렇게 희생하고 사니. 그래 그 어쩌다 그런 거야. 이래갖고 하느님의 은총을 가볍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신앙은요 기념이에요. 기념. 신앙은요 기억이에요. 왜 유대인들이 파스카 축제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4천년 전에 벌어진 일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신앙은 기억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거예요. 까먹지 않을 때 하느님의 은총을 계속 되새길 때 우리가 2000년 전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때 한 성체성사 왜 아직도 기억하고 기념할까요? 예수님의 그 현존을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매 미사 때마다 재현하는 거예요. 그 현 있었다 이게 오늘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그래서 신앙은요 계속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념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1년 이렇게 이제 수술한 지 3년이 지났어요. 뭐 약간 뭐 덤핑 증후군이라는 건 있어요. 그 구운 고기 먹으면은요 약간 뭐 설사도 있고 좀 그래요. 근데 그거 구운 고기만 안 먹고 삶은 고기만 먹으면은 아주 편안해요. 정말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옛날에 내가 한 20년 전에 위 내시경 수술 저기 검사 안 했을 땐 그때 내가 태어났다면 나 벌써 죽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냥 위 내시경이라고 좀만 있어도 암 다 찾아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벌써 죽었는데 의술이 발달하니까 안 죽는 거예요. 네. 더욱이 이렇게 은총을 받아서 이렇게 건강하게 회복을 하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게 저는 너무 즐거워요. 저는 여러분들 아까 식사하시고 여기 나가서 이렇게 보시면은 앞에 강 멋있어 안 멋있어요? 구름 어때요? 기가 막히죠? 내가 하는 말이 그래. 내 정원이다. 내 정원에는 물이 항상 이렇게 물이 흘러도 그냥 물이 흘러 강물이 흘러잖아. 정원. 그 앞에 정원은 산이 구름. 이게 생명을 즐길 줄 알면요 인생이 너무너무 즐거워요. 내가 살아있는 걸 즐길 줄 알고 살아있는 걸 감사하잖아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게 5억짜리다. 5억짜리. 5억짜리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요 내가 지금 건강한 거요 여기 지금 걸어서 버스 타고 오신 분들
너무 감사해. 나는 지난주에 그 부촌에서 온 이 저기 몸이 안 좋은 그 남자애 참 잘생겼어요.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도 너무너무 참 열심하고 아버지가 공무원이셨는데 은퇴를 미리 신청을 했대요. 아이들 둘이 더 건강이 안 좋으니까 내가 이 아이들이 더 중요하다고. 내가 이렇게 보면서 그 아이한테 그랬어. 야, 넌 어쩜 이렇게 얼굴이 부처님 반쪽같이 잘생겼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자기 코게도 못 가누는 가누는 아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 신부님, 내가 얼굴은 좀 된다고. 여러분들, 휠체어를 타고 아버지가 고개를 못 가눠갖고 뒤에다 목을 대주고 있는데 그 상태에서도 농담을 하고 어? 내 강론을 들면서 엄마 아빠한테 맨날 가르친대요. 신부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그 기쁨이 있는 아이를 보면서 제가 우리 직원들이요 너무너무 감동받았다는 거예요. 아, 근데 건강한 우리가 매일 짜증 부리고 신경질 부리고 까먹고 하느님 은총 이렇게 주시는 저 빈님이 오시는 것도 어쨌든 정화상 성인은 상제상서, 상제상서라는 게 뭐라냐면 제상에게 올린다. 제발 우리 천주교 신자 박해하지 말아라. 그러고 썽쓴거려 감옥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우주 만물이 다 만들어놓은 이가 있는데 그 만들어놓은 이 세간살이를 쓸면서 우리가 하느님을 찬양하는데 왜 우리를 죽이냐 이거예요. 어? 여러분들 집안에 부모 세간살이 쓰면서 효도하는 거 당연한 거 당연한 거 아니냐? 당연하다. 이 세상 살면서 하느님한테 에? 이게 우리 부르 묵은 무부라 그러잖아요. 임금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우리 천주교 부르 옛날 그랬어요. 임금도 섬기지 않고 아버지 제사도 안 지낸다고 그래서 묵은 무부라고 그랬어요. 근데 뭐가 묵은 무부냐? 하느님 아버지 찬양하는 게. 그래서 성인은 이런 글을 써요. 오간에서 지쳐서 죽는다는 거, 하느님 믿는다는 이유로. 지금 우리 성인들 오간에서 지쳐서 죽었어요. 여러분들 최경환 프란치스코 성인 알죠? 수리산에. 네? 근데 그 누구? 그 최양업 신부 아버지. 최양업 신부 아버님 최경환 프란치스코 성인이야. 엄마가 이성래 마리아예요. 이성래 마리아인데 이 이성래 마리아가 남편하고 같이 감옥에 가요. 근데 이 집이 최양업 토마 신부님이 제일 장남이야. 근데 밑으로 아들이 다섯이 있었어. 열다섯, 열둘, 아홉, 여섯, 세 살짜리. 근데 감옥에 형이 신학교 갔다니까 애들은 옛날에 감옥에 가둘 수가 없었어요. 근데 다 감옥에 넣어버린 거예요. 그래 애들은 감옥에 안 가니까 감옥에 가도 뭐 먹을 거라도 주먹밥이라도 주는데 애들 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자기 걸 나눠서 다섯을 먹이니 젖이 나와요. 세 살짜리가 감옥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오간에서 지쳐 죽는 거, 오간에서 지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성래 마리아가 실신을 해요. 막내가 죽으니까. 그 가만히 보니까 내 자식도 다 죽이게 생긴 거야. 그래서 배교를 해요. 아들이 신학생인데도 배교를 해. 나 하느님 안 믿는다고. 그래갖고 내 자식을 데리고 나와요. 데리고 나오는데 미치겠는 거야. 남편은 순교를 했지. 아들은 신학교 신부님 된다고 마커오로 유학을 갔지. 자기가 배교를 한 게 너무 괴로운 거야. 그래갖고 애들이 구걸하러 나간 사이에 다시 감옥에 가요. 나 하느님 다시 믿는다고. 그러니까 이 내 자식이 3살짜리는 죽고 6살서부터 동냥을 하면서 동냥을 해갖고 엄마 먹을 걸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엄마가 참수가 결정이 돼요. 그 얘기를 듣고 이 내 자식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국어를 한 걸 다 모아갖고 희광이를 찾아가요. 희광이를 찾아갖고 우리 엄마 목 자를 때 한 번에 잘라달라고. 왜냐하면 옛날에요 참수할 때요 이 일부러요 칼을 안 갈아요. 여러 번 쳐서 죽였어요. 우리 김대건 신부님이 여섯 번째 칼에 떨어져요, 목이.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 이렇게 치고, 치고, 치고. 그러니까 아주 비참하게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 내 자식이 구걸한 걸 갖고 와갖고, 우리 엄마, 거지들이 와갖고, 우리 엄마 이성래 마리아인데 죽을 때 한 번에 쳐달라고. 그걸 받고 이 희강이가 밤새 칼을 갈아요. 그래갖고 엄마를 한 번에 목을 쳐줘요. 그러니까 하느님 믿는다는 이유로 목 안에서 지쳐서 죽고, 목매서 죽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 집안 식구, 근데 더 기가 막힌 건요. 내가 이 집안을 추적을 해봤어요. 아들이 넷이잖아요. 근데 이 집에 신부가 열둘, 수녀님이 아홉 명 나왔어. 원주교 최기시 신부님이 그 집 자손이 직계 자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안은 하느님 믿는다는 이유로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 4대가 걸쳐 내려왔는데도 어떻게? 그 집안에서 신부가 열둘, 수도자가 아홉 명이 나온 거예요. 대단하죠. 그렇죠? 오간에서 성인 말이 그래.
옥 안에서는 지쳐서 죽고 문 밖에서는 목을 베는 죽임이 끊이지 않고 피눈물이 도랑을 이루었다는 거야. 우리 순교 성인들은요 하느님 취미로 안 믿었어요. 하느님 어떻게 믿었어? 목숨을 걸고 하느님 어떻게 꽉 잡고 살았어요. 하느님 요즘 우리 현대인들처럼 그냥 설렁설렁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안 나가고 싶으면 안 나가고 이렇게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이 이런 얘기를 해요. 통곡하는 소리 하늘까지 부풀어 올라 아비는 자식을 형은 아우를 부르미 막다른 대로 쫓긴 사람이 몸돌이킬 데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화상 성인도 마찬가지. 아버지 정약종 아우스틴 1801년에 순교하세요. 아버지가 초대 명도의 회장, 지금 명동성당의 교우들 회장이었어요. 근데 정철상 가롤로 아들 1801년에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같이 죽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얘기 나와? 아비는 자식을 부른다 이거. 내 아버지 아들 부르고 죽었다 이거예요. 형은 아우 정철상 가롤 동생이 정화상 성인자 동생 죽었다는 거예요. 더욱이 유소사 채칠리아 정정의 엘리사벳. 그러니까 정화상 성인은 다섯이 다 죽은 거야. 아버지 정약종 정철상 가롤로 유소사 채칠리아 정정의 엘리사벳 정화상 바오로스 다섯 다 죽은 거야. 하느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그런데 유소사 채칠리아는요 230대를 맞아요. 매를 곤장을 여러분들 맞는다는 게 뭔지 알아요? 곤장? 이 최하원이라고 영화 감독이 있어요. 1981년에 순교전 찍은 영화 감독이 있는데 이분이 한 얘기예요. 그때 엑스트라 하루 일당이 5천 원이었대요. 근데 도대체 곤장을 맞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하루에 2만 원을 걸고 엑스트라 중에 지원자를 찾았대요. 하루 종일 나오면은 5천 원인데 한 대 맞으면 2만 원인데 한 네 대만 맞으면 한 달 뭐 일주일 거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내가 맞겠다고 나섰대요. 그래갖고 물을 뿌리고 그 똑같은 곤장 이거를 한 대를 딱 때리니까 이만큼 살이 부풀어 오르더래요. 두 대를 때리니까 피가 터지더래요. 두 대 이상을 못 때렸대요. 이런 곤장을 72살 먹은 유소사 채칠리아가 230대를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메뚜기에 맞아 죽는다는 얘기 있죠? 그러니까 죽은 거예요. 그 구데기가 끓고 이 구데기 끓는 건 김대건 신문이 많이 맞아갖고 구데기 끓는다 그러잖아요. 8월 달에 잡혀갖고 9월 달에 순교했으니까 그 더운에 두드리면 구데기 썩는 거죠. 저 정정의 엘리사벳 320대를 맞고 아버지하고 똑같이 서서문에서 목 잘려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 순교 성인들은 하느님 믿는다는 이유로 다 죽은 거 다 죽은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그냥 하느님 취미로 믿는 그런 경향이 너무 많아요. 하느님 정말로 제대로 믿으려면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더우나 추우나 내가 휴가를 갔어도 정말 하느님 열심히 믿는 사람 어떻게 해? 휴가 간 지역에 시골 성당이 제일 먼저 찾아오고 주일 미사 몇인지 알아보고 어? 놀다가도 자 우리 미사 참여하자 그럼 미사 참여하고 노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 하느님 꽉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존 포엘이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해요. 현대인들은 하느님을 골치 아플 때 먹는 아스피린 정도로 생각해요. 골치 아플 때. 언제 골치 아파? 예, 대학 입시 때. 골치 아파요. 우리의 임용고시 볼 때. 남편 뭐 승진 시험 볼 때 이렇게. 그러니까 성지신 분들 내가 얘기 들어보면요. 우리나라 성지들이요. 수학 능력 평가 먹고 산대요. 그때만 되면 미사일물이 그렇게 들어온대요. 성지순례도 그렇게 많이 온대요. 근데 그거 끝나면 딱 끊어진대. 그러니까 하느님을 골치 아플 때 먹는 아스피린 정도로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시면 안 돼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함없이 하느님 믿는 거죠. 저는 이슬람 사람들 신앙생활에 대해서 깜짝 놀랄 때가 참 많아요. 물론 테러 저지르고 전 세계에 화근이 돼요. 이슬람 사람들이. 근데요 이슬람 사람들은 라마단 기간이 되면은요 우리 천주교 사순식하고 똑같아. 해가 떠 있는 동안 물도 입에 안 대요. 내가 터키 그 성지순례 갔을 때 버스 기사가 이슬람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요 해 떠 있는 동안 입에도 안 돼. 계속 그저 코란 읽더라고. 코란 계속 뭐 마시라고 안 먹는데 자기는 모슬렘이라고. 그리고 이슬람 사람 메카를 향해서 하루에 네 번 어느 언제나 매일 아무데나 돗자리 펴놓고 절해요. 그냥 우리 천주교는 그냥 신앙생활 진짜 거저하는 거 거저. 제가 어떤 신부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나이가 꽤 드신 신부님이에요. 내가 호주 갔을 때 옛날에는 아침 기도 저녁 기도 굉장히 길었대요. 조가 만과 찰만 짜서 하고 만과 아침 조가 만과
그런데 이 신부님이 조가가 학교가 20km 떨어져 갖고 늦게 일어나 갖고 아침 기도를 못 바치고 그냥 학교를 가면요. 아버지가 밭에 나갔다 와서 엄마한테 물어본대요. 우리 아들 조가 바쳤느냐고. 아, 이놈이 늦게 일어나고 그냥 갔다. 그러면 아버지가 쫓아온대요. 아들 이름 부르면서. 아들아 기선아 기다려라. 그러고 아들 붙잡는데 너 조가 바쳤느냐고. 안 바쳤다면 바치라고. 그 자리에 서서 그 조가를 다 바치고 갔대요. 근데 옛날에 조가가 여러분들 어떻게 했는 줄 알아? 성호경, 오베레, 다섯 번 십자가에 절하고, 천주경, 성모경, 사도신경, 사제경, 관유하심을 구하는 경, 대회제경, 알지도 못해 무슨 기도인지, 도우심을 구하는 경, 사하심을 구하는 경, 호수천신송, 성계와 증인을 위하여 외우는 경. 내가 강의할 때 웬만하면 다 외워서 해요. 이건 아무리 외우려고 해도 안 외워지더라고. 참. 그 다음에 야수 성명도움. 옛날에는 예수님을 야수라고 그랬어요. 야수. 예수 성심 호칭 기도. 성모를 찬송하는 경. 천주 십계. 성교 사규. 봉헌경. 이게 아침 기도였대. 요즘 아침 기도, 봉헌 기도, 아침 기도잖아요. 이것도 우리는 안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 이걸 다 아침에 일어나서 했다는 거예요. 만과 성호경. 성령 강림송. 죄를 알게 하심을 구하는 경. 고제경. 과유하심을 구하는 경. 사하심을 구하는 경. 소회제경. 호수 천신송, 성모 덕서 도서 소도문, 형제 친척 친구 은인을 위하여 외우는 경, 죽은 모든 일을 위하여 외우는 경, 삼덕송, 오사례 다섯 가지 감사송, 천주께서 기르시고 돌보시는 은혜, 강생 구속의 은혜, 죄를 사해 주시는 은총의 은혜, 성교회로 인도하시고 천국으로 이끄시는 은혜. 이걸 외우고 잤다는 거예요. 옛날에 조가 망과. 요즘은 신앙생활 하는 건지 아닌 건지 모를 때 너무 많죠. 그리고 이 집은요 형제가 7형제였는데 묵주가 9개가 내려오지 않으면요 잠을 안 재웠대요. 묵주기도 5단을 바치고 잤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걸 어디 가서 강의를 하니까요 안양 중앙성당에 가서 강의를 하니까 한 50분 되는 정말 이 아주 참하고 예쁜 자매가 와서 신부님 그 오빠가 우리 오빠예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자매 하는 말이 자기 자모회장을 한대요. 그 집 신부가 둘, 수녀님 하나 나왔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 형제들도 다 성당에서 봉사를 한다는 거예요. 하느님 일을 하는 집은요 달라요. 그리고 축복을요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아요. 하느님 일하는 집은 하느님을 까먹고 사는 집들 있죠? 나중에 반드시 감옥에 가요. 봐요. 요즘 감옥에 가는 사람들 봐요. 아무리 잘 나가도요 하느님 까먹고 그냥 자기만 하는 사람 반드시 가는 건 아니지만은 요즘처럼 성당 가려면 가고 말려면 말라는 식의 신앙교육이 아니었다는 우리 선조들은. 특히 여기 있는 엄마 아빠들 자녀들 중고등학교 올라가면 엄마 나 요즘 학원 다녀야 돼갖고 토요일날 너무 바빠 나 성당 가는 거 힘들어 그러면은요 이 엄마는 그래 학원 대학이 더 중요하지 뭐 자기가 교황님도 아닌데 그래 너 중고등학교 때 내 사면 해줄게 라고 그냥 모른 척해요. 신앙이 어디로 밀려나는 건 두 번째로 밀려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대학이니까 그래갖고 그냥 애가 중고등학교 떠나면요 영원히 떠나는 거예요. 하느님 이제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무리 성당 나오라고 해도요 성당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 성조들의 하루 일과를 하면요 아침에 잠을 깨면서 즉시 성호를 그면서 예수 마리아 요셉 그런대요. 눈 뜨면 뭐라 예수 마리아 요셉 그래. 눈 뜨면 예수 마리아 요셉. 나도 신학교 때 내가 신학교 때 아침 기상종을 쳤어. 내 목소리가 크니까 기상종을 치면서 내가 베네디카무스 도미노 이게 뭐냐면 주님을 찬미합시다라는 거. 아침에 그 기숙사 전체 강당에 내 소리가 다 울려요. 목소리 워낙 크니까. 그러면 이제 신학생들이 누워서 그 소리가 들리면은 침대에서 데오크라시아스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조들은 예수 마리아 요셉 이렇게 하면서 기도가 제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구하오니 주님은 오늘 제 마음을 받아 온전히 오늘 내 마음을 받아 화를 온전히 받아 누려 쓰시라는 거예요. 모든 세상 만물이 제 마음을 어지럽히기를 허락지 마소서. 눈 뜨자마자 하느님 생각하면서 예수 마리아 요셉 그러면서 그리고 일어나면서 십자가에 다섯 번 절했다는 거예요. 옛날에
부모님한테 일어나자마자 아침 문안 인사드리듯이 십자가에 다섯 번 절했다는 거죠. 옷을 입으면서도 하느님 예전에 저를 벗기소서, 그리고 저를 새 사람으로 입히소서, 곧 저에게 예수님의 거룩한 마음을 입히소서. 옷을 입으면서도 뭐 해달라는 거야? 예수님으로 입혀달라는 거, 옷을 입으면서도. 더욱이 세수하면서 더 기가 막혀. 하느님 저는 제 육신을 씻으니 청컨대 주님은 제 영혼을 씻으시고 제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제 영혼에 더러운 것을 없이 하세요. 씻으면서도 나는 육신을 씻으니 하느님은 뭘 씻어달라는 거야? 내 영혼을 씻어달라. 나는요 사실 이렇게 목욕을 좋아해요. 우리 암환자들은 뜨거운 게 좋대요. 42도가 넘는 게. 그래서 또 난 또 관절염도 있으니까 목욕 진짜 좋아해요. 네. 난 목욕하면 목욕 탕 안에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탕 안에는 좀 멀쩡하게 있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근데 목욕탕에 있으면서 묵주기도를 항상 해요. 그래서 난 묵주기도를 하면서 참 미안했어요. 빨개 벗고 묵주기도 하는 게 미안했어요. 네. 성모님한테도 미안하고 예수님한테도 미안하고. 근데 내가 이거를 구산성지 신부한테 들으면서요, 아 우리 성조들은 세수를 하면서도 나는 내 영혼을 씻으니 육신을 씻으니 당신은 영혼을 씻어. 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안 미안했어요. 내가 이 영혼이 깨끗하고. 나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 강의한다고 목욕했어요. 아침에 고통의 신비 5단에서 오늘 저 화요일이잖아요. 너무 좋아요. 그냥 마음이 차분한 거예요. 기도를 하면은 우리 얼마나 좋아요. 얼굴을 씻으면서도 나는 내 육신을 씻으니 당신은 내 영혼의 더러운 것을 없이하여 주소서. 식사할 때는 사도 바오로처럼 너희들은 먹거나 마시거나 혹은 다른 일을 행하거나 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 오늘 곤드레 밥 먹으면서 뭐라 그래? 내가 먹거나 마거나 다 누구를 위해서?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야 웬 곤드레? 그냥 막 먹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가 먹는 이 힘도 다 누구를 위해서 쓰는 거?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쓴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야, 나는 우리 선조들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반성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일할 때 제 본분을 다하여 생활하면 저를 위함이 아니라 하느님을 위함이요, 재물을 탐함이 아니며 교만함을 위함이 아니며 쾌락을 도모함이 아니라 겸손과 공로와 순명함을 위하며 땅에서 가품을 바라지 않고 하늘에서 가품을 바라나이다. 일을 하면서도 그 잘 때 제 영혼을 주님 손에 드리나이다. 거룩한 죽음을 맞게 하소서. 성조들은 하루 종일 하느님 속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학교 때 우리 신학생들이 모여갖고 한번 얘기해. 야 우리 하루 성호 몇 번 긋냐? 하루 성호를 몇 번? 57번을 긋더라고. 하루 종일 일어나서 긋죠? 아침 밥 먹을 때 네 번 긋죠? 그렇잖아요. 주님 성부와 성자 성 주님 은혜로 내려주신 음식과 강복하소서 성호 또 긋잖아요. 다 먹고 전능하신 주님을 찬미합시다. 그리고 그냥 세상을 떠난 모든 교우들이 천재자비하시면 평안. 또 그 네 번 긋잖아요. 밥 세 끼만 먹어도 12번을 긋는 거예요. 12번.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먹을 땐 긋는데도 또 먹고 나면 또 안 긋는 사람들 많아요. 네. 먹고 나면 안 먹는 사람들 많아요. 그 다음에 신학교 때 아침 성물 때 긋죠. 주가리아 노래할 때 긋죠. 강복받을 때 긋죠. 미사할 때 긋죠. 미사할 때 복음할 때 세 번 긋잖아요. 조그만 거 이렇게 세 번. 네, 세 번. 끝날 때 이것만 해도 다섯 번, 열 번이 늦다. 수업 시작할 때 긋고 끝날 때 긋고. 신학교는요 체육 시작할 때도 거예요. 운동할 때도 긋고. 간식 먹을 때도 거. 요즘 어떤 신부님은 천 원 이하는 긋지 말라. 천 원 이하도 거요. 네, 네. 천 원 이하도 긋세요. 천 원 이하도 긋셔. 네, 네. 그래갖고 정말 나는 우리 지금 500만 천주교 교우들이요. 밥 먹을 때 그리고 지나가면서 불쌍한 사람 볼 때도 없고 만약에 누구 교통사고 나는데 누구 피했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긋고 그리고 여러분들 운전할 때 탈 때 긋고 내릴 때 감사하다고 긋고 이것만 거둬요. 최소한 30번 이상은 거요. 성어를 많이 금은 글수록요. 이거 내가 누구 자식이라는 거야? 하느님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루카복음 12장 8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사람의 아들도 하느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 근데 여러분들 밥 먹을 때 남들이 보면 저 성당 안 다니는 친구들이 있으면 성호 긋는 거 좀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거. 그러면 안다고 증언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예수님도 하느님 천사 앞에서 안다고 증언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증언 안 해. 그세요. 자신 있게. 한 번 긋고 두 번 긋으면요. 점점 자신 있어져요. 그세요. 미안할 거 하나 없어요. 왜? 하느님 꽉 붙잡고 살려면 어떻게? 거야 돼요. 그 긋는 사람이 죽을 때 가슴에 뭐가 있는 사람들이야?
여권 있는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 죽을 때 어떻게 주소가 씩 웃으면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아, 근데 그냥 밥 먹을 때 미안하다고 안 긋고, 다른 친구들한테 창피하다고 안 긋고, 성당도 나가고, 나갈 날 안 나갈 날 안 나가고, 이런 사람 죽을 때 불안해요. 초조하게 죽는단 말이에요. 하느님 꽉 붙잡고 사시면서, 정말 여권에 가슴 안에 있는 여권 찢지 마세요. 찢지 마시고, 꼭 간직하다가, 여러분들 언제 어느 순간에 돌아가셔도, 난 이제 어디 간다? 하느님 아버지 집에 간다. 그런 분들은 절대 죽음이 우리를 불안하게 안 한다는 거예요. 신부님, 이렇게 신앙 강요하다가는요, 우리 집 자식들 다 가출합니다. 다 가출합니다.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렇게 물론 우리가 신앙 교육을 잘못하는 게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삶과 신앙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제가 작년에 그 이스라엘 갔다 왔을 때 이 이스라엘에서 초청을 했으니까 보통 성지순례 갈 때는 성지순례 온 사람들끼리만 묶어갖고 호텔로 가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전부 유대인들 머무르는 호텔을 다 갔어요. 근데 유대인들 머무르는 호텔도 또 완전히 오리지널 종교인들이 모이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루는 내려가서 밥을 먹으려는데 잘못 찾아갖고 걔네들 간 데로 간 거예요. 분위기가 이상하더라. 다 머리에 이상한 거 쓰고 다른 데 그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놀라운 장면을 봤어요. 아버지, 엄마, 아들, 딸들이 있는데 아들이 중학교 2학년쯤 돼보는 아이야. 머리에 키파라고 동그란 모자를 쓰고 모세오경, 토라를 걔네들은 성서를 읽으면서 흔들면서 읽어요. 이러고 계속 밤 나오기 전까지 계속 읽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걸 흐뭇하게 지켜보더라고요. 근데 저쪽에 있는 저쪽에 식탁에 앉은 놈도 이러고 저쪽에 있는 걔네들이 누구나 다 안식일날 그날 이렇게 탁 이러고 성서를 읽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지금 성당 다니는 애들이 밥 먹기 전에 어디 여행 가서 성서 이렇게 이러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한 명도 없어요. 삶과 신앙이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성당 따로, 세상살이 따로 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성당과 세상살이를 분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렇게 보면은 엄마는 성당 레지오 열심히 해, 아빠는 사목회 열심히 해, 애는 청년회 열심히 해, 딸은 성가대 열심히 해, 바깥에 나가서는 진짜 열심히 한데 집에 들어와서는 서로 성당 안 다니는 척해요. 집에 들어와서는 같이 모여갖고 기도하거나 찬양하거나 마지막 기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저는 미사 끝날 때 우리 직원들하고 할 때는 나는 미사 끝나고 난 다음에 직원이 네다섯 명이잖아요. 그러면요, 죽은을 위한 기도, 형제를 위한 기도, 부모를 위한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 부부를 위한 기도 다 바쳐요. 왜 바치는 아니야? 바치면요 재밌어요. 그걸 바치면은요 신나요. 왜? 이번에는 부부를 위한 기도, 이번에는 부모를 위한, 우리 엄마, 아버지, 자녀를, 나는 자식은 없지만 조카를 위한, 조카 다 하면요, 기도를 우리가요, 묵상 기도도 중요하지만 염경 기도도 중요해요. 염경 기도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묵상 기도, 염경 기도, 관상 기도 다 있는데 기본은 뭐야? 염경 기도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들 신앙을 굉장히 업을 시켜주는 거예요. 성서 읽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노벨상을 179명이 탔어. 179명. 우리는 딱 한 명 탔는데. 근데 유대인이 머리가 좋을 것 같아요? 유대인이 IQ가요 전 세계에서 26위예요. 전 세계에서 IQ 제일 좋은 나라는 우리나라예요. 2등은 IQ 1등은 홍콩, 2등은 우리나라, 3등은 북한이에요. 근데 IQ 유대인은 평균이 95밖에 안 돼. 우리는 106인데. 근데 왜 이렇게 유대인이 잘 나갈까요?